소혈 익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학문 책에 나와 있고요. 저자 미상 고종 말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입니다. 이렇게 황림호도 실백자 각각해서 하나니라 정의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밤호두 자설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부인 요거는 레시피 그러니까 조리법이고 여기는 어떤 효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인들이 피형성과 수태를 돕고 남자는 총명함을 더하고 몸과 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 조리법에는 요 내용이 없습니다. 요 윗부분만 있고요. 조리법 1. 밤 호두 잣을 각각 가루를 내고 곶감은 실을 빼고 대추는 잘게 자른다. 2. 생청각 한 대 생강가루 5홉을 넣는다. 3. 찹쌀 한 마리를 깨끗하게 찌어 씻은 다음 정화수 한 마리를 합하여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주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 봉영가루를 누룩과 쌀과 함께 섞어 술을 빚어 마신다. 도발적인 두통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을 치료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고 주로 오로칠상을 치료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봉영가루, 누룩, 쌀 세 가지를 섞어 술을 빚으면 되겠습니다. 복분자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록이라는 문헌 남용익이 작성했고요. 17세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는 조리법은 없는데요. 번역문에 보면은 복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고 동풍이 불었다. 남도에 머물렀다. 새벽에 망궐례를 행하였다. 의성이 잔악 삼중과 임동주 한 병, 복분자주 두 병을 보내왔다. 새로 인삼 등 여러 가지 섞어 만든 것인데 맛이 매우 향기롭고 매운데 모두 곡 중에 아름다운 술이다. 원역들에게 나눠 먹였다. 정사와 부사가 와서 구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외인의 아이 둘이 들어와 절을 하는데 큰 아이는 11세요. 작은 아이는 9세로서 용모가 사랑스럽고 예절이며 공손하였다. 끌어 앉아 화려한 종이를 바치며 일행에게 시와 그림을 청하는데 감히 직접 청하지는 못하였다. 심심풀이가 될 듯하여 각각 8장을 빨리 써주었더니 두 아이가 모두 절하여 살해하고 그 부모들은 밖에서 굽실거리며 감사하다고 하였다 해서 보상록에 복분자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숭아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이고요. 도화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있고요. 정월에 깨끗하게 술은 맵살해서 항상 서늘한 곳에 두고 있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번부터 3번까지 있고 덧술 1번부터 또 5번까지 나와있습니다. 다른 방법,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 밑술을 빚을 때는 물 다섯 대를 더러 두 마리를 사용하고 덧술을 빚을 때 섭쌀과 맵쌀 합쳐 찐 밥에 역시 물 세네 대를 더러 다섯 마리 6에서 7대를 사용하면 맛이 더욱 좋다. 술 항아리는 항상 서늘한 곳에 두고 있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 복숭아, 꽃, 가지 두세 개가 필요합니다. 해동 농수의 복숭아 술은 서우수가 작성하였고요. 전 18세기 말입니다. 복숭아 술, 도화주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에 깨끗하게 찌은 갱미에서 고사자료 이렇게 부분에 나와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3번까지 있고 덧술 1번부터 또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 주제가 필요합니다. 복숭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 세 곳에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헌, 임원 16지, 농정회유 세 곳에 복숭아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은 저자미상 1887년이고요. 복숭아 술 되고 복숭아주에서 이름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구분을 한 거고요. 원래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앞에 말씀드렸던 복숭아주, 복숭아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헌상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화주 방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의 백미 두 말. 그래서 조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원의 백미 두 말 반을 해서 네 다섯 대 감하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고요. 초과적인 팁은 본래 방법은 이렇지만 처수를 빚을 때 물을 다섯 대로 줄이고 합쳐서 더 빚을 때도 4에서 5대로 줄이면 술맛이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임원식지 서유구 1835년경 도화주방이고요. 원문입니다. 문견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월에 깨끗하게 해서 더욱 좋아진다. 항상 차가운 곳에 두고 있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해서 총 10가지 단계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철주자가 필요합니다. 농종해유, 최한기, 소품의 30년경, 도화주법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에 깨끗이 도정할 쌀 두 말 다섯 대를 해가지고 술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활수라고, 흐르는 물을 활수라고 합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술을 빚을 때 물을 다섯 대로 줄이고 합쳐 덧 빚을 때도 물을 세네 대로 줄이면 술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 두세 개까지가 필요합니다. 봉내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4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밑에는 가을과 겨울에는 천난성을 쓰고 봄과 여름에는 밀과 죽엽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맑은 술 한 병에 밀 7푼쯤과 후추 한 돈을 부셔서 합하여 항아리에 넣는다. 이 두껍게 유지로 봉하고 솥에 물 붓고 중탕한다. 3. 항아리는 공중에 달고 불을 많이 피워 물을 끓인다. 4. 아침부터 끓여 저녁이 되면 꺼내어 놓고 먹는다. 만일 겨울이라면 지푸로 항아리를 싸고 여름이라면 얼음에 채워 쓴다. 일일 만에 다 먹어야 하는데 오래되면 맛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와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